대한민국 최고의 가왕을 말하다 남인수 가요제 2차 예심 데스매치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큰 박수로 그 화려한 막을 열고자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스매치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천천히 만나보실 텐데 참가번호 1번 석 문경님 그리고 참가번호 2번 남우현님이 바로 오늘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자, 참가번호 1번 성문경님 멀리 청도에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앞쪽으로 한번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주시고 간략하게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참가번 1번 부터. 경북 청도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경북 청도에서 남인수 선생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자, 우리 참가번호 2번 분은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주 박수 한번 크게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사전에 사회자가 여러분들 예선에 참여한 분들 지역을 파악을 해보니까 제주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서울, 특별하게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도 한 분이 오신 걸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셔야 됩니다. 그죠? 야. 자, 그러면 참여하게 된 계기만 참가번호 1번이니까 긴장을 많이 하시니까 간략하게 이번 뭐 가요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가하는 이유는 딴 거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남인수 황제 어른 노래를 무척 좋아하고 즐겨 불렀습니다. 이래서 제가 중학 시절에부터 이 남인수 선배님의 노래에 푹 빠져서 오늘날에 제가 나이 여든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분 이 선생님의 노래를 잊지 못하고 항상 그리워하고 그때 그 시절 노래를 항상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제 1회 남인수가 보존해서 가요제 한다 이래서 다른 무대는 가기 싫어도 꼭 여기는 삼성하우 집에서 제가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 간략하게 한번 참여를 해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남인수를 노래하는 가수 남현입니다. 오늘 또 선생님을 못 잊어서 진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선생님의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주시고 두 분 다 본선에 진출하시면 좋겠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탈락이 정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자, 정말 긴장하고 계실 우리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별이 눈물이 있냐 우리별이 있냐 날씨개인 방구에 이적이 울려 떤마다 사귄 병이 떤마다 사귄 병인
몸과 마음 빼앗긴 몸과 마음 너의 할 소원아 하늘이 속은 내가 놀린 금태만 저런 물새마 밤새고 울면 너의 싫은 마음 파도의 싫은 마음 걸고 두대냐 차라리 내가 혼자 잊어버리마 자 잠시 무대 중앙에 장갑을 1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오태환 우리 작곡가님 마이크 전달을 드려서 오늘 심사 기준과 함께 간략한 심사평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승문경 선생님 노래 너무 잘 하십니다. 저는 좀 밀양이고 또 그 청도하고는 가까운데 노래를 저 너무 잘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1번 타자로 하시다가 보니까 1절 그 눈물이 이별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약간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원수로구나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저 그렇고 2절은 이제 굉장히 완벽하게 잘 하셨는데 3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가사 저 인식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지만 첨부적으로 목소리는 정말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문경님의 무대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판단되는 만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청도에서 오셨습니다. 항구의 청춘시 성문경님 참가번호 1번 집계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남인수 가요제 2차 예심 참가번호 1번 백인의 청중평가단의 합계 점수를 이 자리에서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 점수 80.58점을 획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문경님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로 잠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의 청중평가단 점수가 바로 발표가 됩니다. 이어서 무대 왼편에 앉아계신 심사위원 점수 합계를 내서 오늘 본선 진출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경님에 대항할 참가번호 2번입니다. 남우연님 남아일생이란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 가는 길에 흰 눈이 쌓였느냐 새파란 손을 꼽아 따져보는 그 세월 힘차게 빛나더라 사나이 별빛
고향을 떠나올 때 선물 받은 염랑에 엽전이 남았는 고 은전이 남았는 고 임진강 나루터에 흘겨보는 그 옛날 사나이 끓는 정이 남아있구려 벗은 이 강산에 봄빛이 차렸느냐 한강물 변함없이 흘러 흘러 가는 게 꽃다운 내 청춘이 시들었구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 잠시만 서 계셔 주시고 자, 이어서 우리 김기범 작곡가님께서 심사평 간략하게 또 해 주시겠습니다. 예. 남우현 선생님 노래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 가창력은 참 좋으네요. 근데 음정에서 1절에 좀 음이 좀 밑으로 처진 것 같아서 2절은 자세히 들어보니까 2절은 괜찮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참가 번호 2번 남우연 출연자분께서 이 자리에 계신 청중평가단에게 또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셨는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입력하실 텐데 참가 번호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연에서 참가 번호 1번의 점수가 여러분들이 다음 무대의 주인공 점수의 기준이 됩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자 데스매치 참가 번호 2번 남우연님 점수를 지금부터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2.08점을 획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2.08점. 자, 하지만 여러분들 청중평가단 점수는 성문경님의 조금 뒤지지만 우리 마지막 무대 왼편에 앉아계신 심사위원 점수가 합계가 됩니다. 자, 열심히 무대에 임해주신 남우연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